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 샬레지오다 문화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복지증 진을 위한 성금 총 7억 7천만 원을 7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의 주민건강협회와 희년의료 공제회에 5억 원,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등 4곳에 2억 2천만 원, 전국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겨울 난방비 5천만 원 등이 전달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100만 명 시대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도 소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에서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일어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약 50억 원의 꾸준하고 안정된 지원을 하고 있다.